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플러스입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하고 우리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줄기세포 연구와 치료에 대한 그런 진행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또 치료하고 계신 닥터 싱어를 만나 뵙고 줄기세포 치료에 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are you, Dr. Singer?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Sure. I'm Dr. Joel Singer. I'm a board-certified plastic surgeon. I've been doing stem cell work in New York for about 7 years. 사무장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국 환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 요코입니다. 닥터 싱어께서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계신데 사실 줄기세포에 관한 얘기는 참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과연 많은 분들이 과연 줄기세포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Dr. Singer, what is the stem cell? A stem cell is a specialized cell that can reproduce itself. For instance, most of the cells in the human body do not reproduce themselves. 줄기세포는 새로운 세포를 번식시키고 창조할 수 있는 세포입니다. 정상적인 성인 세포는 이것을 할 수 없지만 본인의 몸의 모든 영역에서 세포를 재생시키기 위해 하는 줄기세포입니다. 그렇다면 줄기세포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에 대한 연구도. 네. Why are the stem cells so important? Well, they help restore, regenerate, and actually replenish other cells in the body. Without stem cells, you wouldn't survive. 네. 줄기세포는 여러분을 치유하고 재생시키고 건강하게 도와주는 세포입니다. 줄기세포가 없다면 여러분이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을 때 살아남기 힘드세요. 그렇다면은 줄기세포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How the stem cell is to come out from our body? Well, stem cells are located throughout the human body, in every tissue in the body. In the 네,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어요. 이 줄기세포는. 네. 그래서 이 몸 안에 다 퍼져 있는데. You know, for instance, your skin has skin stem cells. Your joints have cartilage stem cells. Your brain has brain stem cells. 네, 말하자면 여러분 피부의 줄기세포 또는 여러분의 인대의 줄기세포 또는 여러분의 이 몸 안에 뼈 안에 있는 줄기세포, 여러 줄기세포가 퍼져 있어요. And when you get an injury or an illness, the stem cells help heal. 네, 줄기세포가 여러분이 몸이 다쳤었든지 병에 걸렸을 때 고쳐주는, 낫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기세포라는 것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우리 몸 안에 어디에서 줄기세포 추출이 가능한 건가요? Where is our body that you can take it out from stem cell? Well, there are two locations that generally are used to remove stem cells from the body. 네, 두 군데에서 주로 빼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네. One is the bone marrow and the other is the fatty tissue. 네, 한쪽은 골수 안에서 빼낼 수 있고 한쪽은 우리가 지방 안에서 빼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골수와 지방에서 빼낸 줄기세포를 가지고 이제 그걸로 시술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doctor, you do the bone marrow or you use the body fat? I use the fatty tissue for a number of reasons. One, it's easily accessible. In other words, we can get to it easy. Two, it's not nearly as uncomfortable to get fatty tissue than it is to get bone marrow. And three, the number of cells that we get from fatty tissue is 2,000 times more than we get from bone marrow. 첫 번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골수에서 나오는 줄기세포는 치료를 쓰기에는 많이 부족한 출처입니다. 그래서 골수세포의 줄기세포는 10년마다 10%씩 감소하는 반면 지방의 줄기세포는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의 줄기세포는 쉽게 출출할 수 있고 골수에서보다 2,000배나 더 풍부하며 연골, 인대, 그리고 뼈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종류의 세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에서 빼내서 줄기세포를 치료를 합니다. 아,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줄기세포 치료를 많은 한국 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또 세미나를 진행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돌아오는 목요일 딱 25명만 초대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시면 저녁 식사도 제공드리고 또 수술하시는 분에 한해서 노사용 공연 티켓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들이 전화 연락을 해주셔서 예약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세미나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한국말로 진행이 되나요? 네, 의사 선생님이 영어를 하시면 제가 통역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세미나를 진행도 하셨는데 그동안 많은 한국분들이 많이 호응을 하시고 또 실제로 치료를 해서 효과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나요? 네, 저희가 이번에 환자님이 오셔갖고 자기의 그 치료받은 거를 좀 말씀 나누시고 싶으셔서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제가 2007년도에 교통사고가 나서 두 무릎에 데미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참 그동안 10년 정도 아주 힘들게 살았습니다. 제가 지팽이를 짚고 이러고 다녔고 침을 맞고 부항도 뜨고 뭐 물리치료도 많이 했는데 별 뭐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줄기세포라는 말은 제가 좀 듣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 줄기세포가 치료 이게 효과가 있을까? 저는 반신반의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줄기세포에 관심은 많이 있었지만 효과를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시술을 받고 나서 이렇게 획기적인 이런 시술이 있었는가 너무 제가 감사하고 참 세상이 이렇게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 기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고 새로운 그런 삶을 제가 살고 있습니다. 예. 그게 사실 저도 의문스러웠어요. 이게 어느 정도 뭐 이 줄기세포가 몸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한 석 달 뭐 이렇게 가야 뭐 이렇게 새로운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좋아진다고 했는데 저의 경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아주머니도 한 이틀 후부터 통증이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 하루 이틀 되니까 일단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게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걸을 때마다 시큰시큰하고 양쪽 무릎이 좀 통증이 있고 해서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지팽이 없으면 힘들었고 그런데 이틀 후부터 통증이 없으니까 지팽이를 안 짚고 다녀도 될 정도예요. 사무실에 제가 오피스에 나가면은 동료들이 아니 어떻게 지팽이도 없이 이렇게 잘 걸으시냐고 인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가 목요일 돌아오는 목요일 6시 반에 25명만 초대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하니까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서 예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저녁 식사도 대접해드리니까 많은 분이 오셔서 참가하셔서 의사 선생님한테 자세한 질문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미나가 매주 목요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리 예약하셔야 할 것 같고요. 세미나는 또 한국어 통역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닥터 싱어 모시고 줄기세포 치료에 관한 정보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time. You're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정보 플러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did.